현재 인수 금액 6천만 원이면 오늘 건축물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을 준비했는데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급매입니다. 소유자분이 호기롭게 건축물을 사서 예쁘게 리모델링한 다음 거주하시려고 하셨으나 이제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 건축물을 팔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걸어가고 있는 도로 6m보다 확보가 더 많이 되어 있는 8m 통과 도로를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건축물은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네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층 건축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 모두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외관만 봐도 리모델링이 아주 잘 되었다라는 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샤시도 그렇고요. 건축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파벽돌까지 모두 다 뜯어내고 새롭게 축조가 된 건축물인데요. 소유자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1층과 3층 부분에 전세 세입자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곧 만기가 돼서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전세 보증금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물을 급매로 진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2층 부분은 공실로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1층, 3층 전세 보증금 내주신 다음 나중에 월세로 치환하셔서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니면 1층, 2층, 3층 전체 다 한 가족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에는 오늘 건축물의 리모델링 상태입니다. 1층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현관 공동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뜯어내고 제3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금까지 책임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고무적인 건 좌측편에 도시가스 밸브입니다. 평리동이나 서구 미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인입 지역이 아닌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취사하는 부분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오늘 건축물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고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1층, 2층, 3층 내부, 외부 모두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손볼 곳 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오늘 건축물의 매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건축물을 매입하는 인수 가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6천만 원의 인수 금액만 있으면 오늘 건축물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층과 3층의 전세 세입자분의 보증금을 마련해 두고 인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건축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실 현관과 2층 부분의 공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도어락을 열고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1층 부분이 나오고요. 리모델링은 1층과 2층, 3층 모두 동일하게 리모델링을 했고요. 구조도 1층, 2층, 3층 모두 동일하니까 2층 부분의 샘플 보면 1층, 3층의 구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현재 계단실을 따라 2층까지 진입을 했고요. 2층 입구부터 리모델링을 했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신발장,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는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중문 기준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도와드리죠. 오늘 건축물은 좌측이 없으니 우측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꺾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제 조그만한 거실 및 주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층 건물에 토지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구조는 조금 잘 빠졌다 보여집니다. 꺾여져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충분히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첫 번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방이나 아니면 옷방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주방 공간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면 굉장히 오래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싱크대가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천장 부분의 조명과 그리고 바닥 부분의 마감, 왼쪽 부분의 몰딩, 도배 등등 모두 다 뜯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컨디션 나쁘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는 두 번째 방으로 사용될 공간이고요. 이 공간도 조금 협소합니다. 방이 조금씩 작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오네요. 여기는 공동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욕실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좌측 벽면, 그리고 전체적인 타일과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젠다이, 도기 등등 욕실의 리모델링 비용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은 안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큰 방입니다. 사실은 오늘 건축물의 구조가 방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방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방들은 협소하니까 뭐 창고로 쓰시든 옷방으로 쓰시든 컴퓨터방으로 쓰시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구조가 모두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1층, 2층 부모님 거주하시고 3층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물의 구조 모두 살펴봤습니다. 총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거실 부분이 작습니다. 주방 공간도 작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축물이 안고 있는 토지가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걸 상쇄해줄 수 있는 리모델링 상태와 도로 그리고 합리적인 매매 가격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2층 부분에 있는 공실 확인해드리고 옥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공동주택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이런 공간. 만약 전층을 다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공간도 조금 살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대지평수 23.59평, 건축물의 연면적 조금 큽니다. 61.87평, 매매금액 2억 9천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층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3층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있습니다. 1층의 세입자분 8월 말 만기고요. 3층의 세입자분 9월 말 만기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두고 오늘 건축물을 인수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매매금액 2억 9천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에 현재 인수금액 6천만원이면 오늘 건축물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매로 나온 단독주택인 만큼 여기서도 추가 절충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최대한 절충을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건축물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